햄 파운데이션은 예술의 가능성을 시각화합니다. 전시와 레지던시를 통해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비평 활동 지원을 통해 미술 담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대상 예술 교육을 통해 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이 통합 운영하는 인미공은 창작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 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교류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피는 종로 상가 낙원학기 상가에 위치한 전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디피는 기획자 중심 공간을 모토로 삼고 기획자들이 독립적인 태도로 큐레토리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합니다. 중간 지점은 작가들이 모여 운영하고 있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입니다. 여러 작가들이 중간 지점을 오고 가면서 작업 안에서의 다양한 중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단 끝에 있는 공간 오브입니다. 을지로 한 5층 공간에서 시작했으며 그런 탓인지 오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어디론가 오르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더 레퍼런스는 예술에 관한 모든 것을 참조하고 공유하는 서점이자 대안 공간입니다. 예술과 전시가 있는 서점을 모토로 2018년 3월 개관하여 매년 사진 뉴미디어 전시와 아티스트북을 비롯한 실험적인 실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안공간 루프는 1999년 홍대 지역에서 한국 최초의 대안공간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해 지금 시대의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합정지구는 예술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스스로의 삶을 조직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 함께하고자 한다. 별관은 2018년 하반기 망원동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복합예술공간입니다. 예술가의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다양한 큐레토리얼적 실천을 이어나가며 예술적 공간의 기반과 특색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씨알 콜렉티브는 재단법인 1심이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입니다. 큐레이토리얼 및 전시 공간 지원을 통해 신진에서 중진 작가까지의 부수팀과 동시대적인 전시 실천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은 전시 문서 활동을 합니다. 전시를 중심에 두고 큐레이터의 연구, 온라인 전시,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형식을 이어갑니다. 아마도 예술 공간은 2013년 6월 개관한 비영리 예술 단체입니다. 우리 공간은 동시대 예술 제도와 시장의 흐름, 그리고 문화, 사회, 경제적 속도의 대안으로 과정을 중시합니다. 더불어 담론을 발생시키고 커뮤니케이션과 비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통이동 보안여가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 맺기를 지향합니다. 도시와 사람, 변방과 중심, 인간과 비인간 그 사이를 추적합니다. 1999년 설립된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는 실험적인 예술을 지원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이다. 20여 년에 걸친 사루비아의 노력은 한국 미술의 대안적인 전시 문화를 구축하고 미술계의 지형을 다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개오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지금 이 시대에 정의받지 못하는 두려움에 대한 휘둘림을 이해하고 동시대를 즐길 수 있는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예술 실험의 플랫폼을 목표로 합니다.